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세 번째 발사가 5월 중순에서 6월 4일 실시됩니다. 정부는 내일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이를 비롯한 10개 안건을 심의 확정합니다. 정확한 발사 일정은 다음 달 중순에 열릴 예정인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. 기술적인 준비 상황과 기상 여건 등이 감안될 예정입니다. 이번에 발사되는 누리호에는 인공위성이 총 8기 탑재됩니다.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실리고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나노위성인 도요셋 4기와 민간기업이 제작한 또 다른 소형위성 3기도 탑재됩니다.